잠언 27장 7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른 혼은 벌집이라도 싫어하나 굶주린 혼에게는 쓴 것이라도 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 그 말에 그런 게 있죠. 시장이 반찬이다. 배고프면은 반찬이 없어도 아주 맛있게 먹게 되죠. 그런데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배부르면 뭐 별로 그거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배부른 혼은 벌집이라도 싫어, 혼이죠, 혼. 물론 이제 여기선 사람을 얘기하지만 구약은 혼과 몸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셀 때 한 혼, 두 혼 이렇게 셉니다. 그렇게 셌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과 또 말씀을 향해서 굶주린 사람, 이런 두 사람을 비교하는 것. 즉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뭐 하나님의 말씀 해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전혀 관심도 없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 영의 양식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몹시 심한 그러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비록 쓰더라도 그걸 받으면 달다, 그 얘기죠. 그 쓰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싫어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신이 싫어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건 나하고는 잘 안 맞는데, 난 이건 제발 나에게 적용되지 않았으면,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이라도 나중에 달다. 그 말씀이 얘기예요, 지금. 그 말씀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거 성경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렇죠? 뭐 틀리나 마나 뭐 다 그게 그거지 뭐. 다 번역하는데 실수도 있고 뭐 틀릴 수도 있고 하는 거지. 한 가지만 고집하는 게 그 고집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또 오만한 종교인들, 기독교인들, 복음을 전하면 말이죠. 여보시오, 내가 지금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이 됐는데 나 교회 어느 큰 교회 장로요 이러면서 내가 지금 교회 다닌 지가 저도 예, 과거엔 그랬어요.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이제 그 과장으로 들어갔는데, 물론 뭐 정부에서 해준 게 아니라 난 면접 보고 들어갔어요. 그 회장이 당신이 열심히 근무하면 회사에 써주겠다. 아이고, 열심히 근무하겠다. 그래서 이제 과장으로 들어갔는데, 그 저하고 나이가 같은 사람, 대학 졸업해서 말단부터 올라온 사람들은 대리급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그 식사를 이렇게 회식을 하면 말이죠, 이 꼭 한 사람이 술을 안 마셔. 그 왜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는 거야. 교회 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야 여보시오, 그 대리인데 말이죠, 야 내가 이 사람아 집 샀다는 지가 몇 년인데 나도 옛날부터 집사야, 이 사람 먹어.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벌 받아서 아주 혼난 적이 있어요, 제가.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모르는 게, 그게 오만한 종교인들이거든요. 그 오만한 종교인들. 아, 내가 목사인데 내가 복음 전하라고 그러면 목사한테 복음을, 혹시 목사인지 아니지 뭐 나는 목사요 하고 써붙이고 다니나?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보시오 나 목사요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그럼 복음을 좀, 아 수고하십니다, 저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들어본다든지 이래도 정상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서 정상적인 사람이 이상하게 보인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오만한 종교인들, 이런 사람도 하나의 말씀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배고픈 혼은 성경에 자신을 책망하고 상처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아주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당하고 또 상처를 입고 타락해도 이제 나중에 즉시 돌아서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다시 돌아서서 이렇게 돌아서게 되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그 뭔가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받죠.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8절. 잠언 27장 8절. 자기 집을 떠나 유랑하는 자는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예. 새는 둥지가 있어야죠. 사람은 살 때가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방황해서, 방황하면 말이죠. 뭐, 사람도 자신의 거처가 있어야 되는데, 떠돌아다니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예. 진리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여서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서 경배드리고, 하나,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안 된다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카인은 어떻습니까? 카인은 도피자와 유랑자. 도피자와 유랑자는 뭐 도망가 목적 없이 도망다니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타국인이요 순례자는 어떻게? 타국인 순례자는 어때요? 타국인은 자기 고국이 있죠. 순례자는 나중에 돌아가요. 어떤 순례를 하다가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죠. 우리는 순례자예요. 그리고 우리 고향은,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로 다시 갈 사람들이라고. 거기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라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유랑자나 도피자들은 거처가 없어요. 그러나 순례자와 타국인은 거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은 이 땅에서 순례자와 타국인의 삶을 사실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장소를 떠나 방황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주 큰 야망이요, 도전적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이 교회도 좋다, 저 교회도 좋다, 이 성경도 맞고, 나는 영어 NIV도 보고 한글 킹제임스 보고 흠정력도 보고 무슨 ASV도 보고 개혁성경도 보고 다 본다. 그래서 후원이 개혁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고 킹제임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고 다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성경을 공부해서 비교 분석한 게 아니라 그냥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 사람에겐 진리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무슨 뭐 이 개혁성경에 있는 내용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한글 킹제임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한 분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게 된다는 것인데 오히려 많은 성경학자들이 자기는 많은 성경을 다 비교 분석하면서 다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사람은 성경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영적 전쟁에 패해서 자기 지역 교회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여기 우리 성경 침례교회 뭐 서울이나 김포나 뭐 여기나 뭐 다른 지역 교회에서 이렇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나오든가 뭐 출애당하든가 또 뭐 기분 나빠서 안 나오든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 내가 제가 많이 봤어요. 하여튼. 여기 갔다가 기후 저기 갔다 기후 그러니까 제도권 교회는 못 가지. 진리를 아니까. 거기 가봐야 맨날 헛소리나 하고 있으니까 갈 수는 없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말이죠. 아주 피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피폐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척 하는 거죠. 전화 오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척 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상당히 미련해. 만약에 그 사람이 뭐 출애를 안 당하고 그랬으면 아유 나 참 이게 내가 잘못한 것이 판단했다 그러고 돌아오면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영이 피폐해져 버려서 그래요. 이미 많이 마귀에게 점유돼 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되지가 않는 것이 영적인 것은 그렇게 되지가 않는 것이죠. 자, 여기 9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향유와 향수는 마음을 즐겁게 하며 친구의 간절한 충고의 달콤함도 그러하니라. 내 친구와 내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재난의 날에 형제의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아, 진리예요. 성경 말씀은 대단히 진리죠. 기름과 향수, 이것은 달콤한 향기를 바라죠.
여러분 기름 냄새, 뭐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 같은 것, 아 좋은 것들, 막 향이 고소한 냄새가 이렇게 막 흘리죠. 그걸 음식하면 아주 맛있는 냄새가 이렇게 나고 막 그러죠. 향수도 어때요? 향수도. 향수도 막 이 몸을 안 씻고 향수를 뿌리면 그 냄새하고 같이 포함해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그리고 막 너무 향수를 많이 바르면 역겹죠. 그러나 은은하게 퍼지는 향수는 아주 좋다고 얘기죠. 달콤한 향기를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라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발에, 예수님의 머리 발을 몸에다가 그 자기의 향유를 붓잖아요. 향유, 기름이에요. 향기 있는 기름, 그걸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아주고 이런 일이 있죠. 그래서 온 집안에 그 향유가 가득 퍼졌어요. 향수가 비싸잖아요. 예? 그 유럽의 뭐 파리나 뭐 저 로마나 이런데 이탈리아에 있는 향수들 조그만 거 아주 좋은 것들은 그 만드는 과정들이 어렵고 귀하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어서 엄청 비싸단 말이죠. 어떤 거는 그냥 일반 뭐 스킨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그 화학적인 향을 집어넣었지만 자연향을 해가지고 한 거는 구하기가 힘들단 말이죠. 이런 것들. 그런 향유를 이 마리아가 그냥 그걸 자기가 보관하고 있다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들을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부어서 예수님의 그 앞으로의 그 죽음을 다 예비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 향기가 방에 가득 차가지고 아주 그 좋게 느껴졌다 그 얘기죠.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님을 나타내기도 하죠.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그 노아가 이제 그 홍수가 끝나고 제일 먼저 나오자마자 뭘 했어요? 이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짐승을 태우면 그 기름이 타잖아요. 그 향이 올라가는데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맡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열렬히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향기처럼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전달이 된다 그죠? 그 향기를 맡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죠? 그 향기가 너무나 좋았던 거죠.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렸을 때 나는 그 향기를 하나님이 맡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여러분의 몸에서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가 말을 시키면 말이죠. 즉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복음과 진리가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고 이렇게 된다고 해요. 자랑이 나가고. 그게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 성도로부터 지금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달콤한 향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친한 사람이 진심으로 대해주는 그런 달콤한 충고, 이것을 기뻐한다고 얘기죠. 그런데 그 멸망으로 갈 사람들이거나 무슨 나중에 피해를 볼 사람, 타격을 입을 사람들은 그런 충고를 딱 거부해버려요. 충고를 하면 기분 나빠해요. 그 딱 구분이 두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뭐 세상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의 세상 사람에게는 그냥 일반적인 충고를 하겠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경의 말씀에 의거한 충고를 한다고 얘기죠. 근데 그걸 거절해버리고 기분 나빠한다? 그 사람은 반드시 마귀가 탁 공격을 한다고 얘기죠. 공격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진정한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 쉽게 얘기하면 그 정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대통령이 주변에 있는 참모들의 건의, 올바른 건의, 진정한 건의를 딱 했는데 야 이 사람아 무슨 소리야, 내 앞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래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대통령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그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 그거를 핀잔을 주고 말이에요. 내 앞에서 아는 척 하지 말아라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버리면 참 심각하다고 얘기하죠. 마찬가지.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그러면 그걸 딱 들어야 되는데
아이씨, 난 비워서 그러나? 아, 기분 나쁘라. 뭐 이렇게 해버리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바로 마귀가 쏙 들어가요, 그 사람에게. 그 쓴뿌리를 갖고 있으니까 마귀가 탁 접선이 딱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황폐해지고, 그다음부터 뭔가 이상하고, 깨름치고, 벌써 마귀가 들어오면 그 몸에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감지하지 못하는 거지. 변화가 있다고. 옛날 같지 않아. 마귀가 들어오면 나에게.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관장하고 나를 인도하잖아요. 옛날 같지 않다. 옛날의 내가 아니라고 얘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역교회에서 영적전쟁이 일어날 때 참 신실하고 복음도 잘 전하고 이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싹 마귀가 들어가면 변해버리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대단한 사람인데 왜 그럴까? 그 사람에 관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그 사람까지 실족해버리고 그게. 사람을 신뢰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는다는 예레미야 17장의 말씀들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그냥 사람을 신뢰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해버리는 거죠. 아, 저 사람은 믿음 좋아. 저 사람은 하는 말은 진실이야. 딱. 그리고 사람 그 사람의 말만 따르다 보면 어때요? 그 사람이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진리란 말씀이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그대로 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 10절에 보면 재난의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이건 진리예요. 만약에 내가 무슨 사업에 실패한다. 너 그 물질적으로 어렵다. 여러분 그 육신의 친 형제 자매들한테 얘기해봐요. 쳐다도 안 봐요. 아니 오히려 너는 이때까지 뭘 했기에 너 평소에 그 하는 꼴을 보니까 그런 줄 알았다. 뭐 이런 소리는 한다고 얘기죠. 사람이 상처나는데 거기다 그냥 또 막 식초라든지 소금을 뿌려버리는 거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절대 그 자기 육신의 형제 자매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 그리스도인들한테 얘기하면 그래도 그를 위해서 뭐 힘들면 뭐 능력 있으면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로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게 가장 큰 거죠. 왜냐? 가장 막강한 분이 지원을 하니까. 그게 최고라는 거죠. 최고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 형제, 그렇게 해봐야 그 소용도 없고, 너 뭐, 오히려 막 더 상처만 입어버려야죠. 너 부모한테 잘못하더니 그런 줄 알았다. 이런 소리나 하고, 그래,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주님한테, 왜 위대하신 주님이 계신데 왜 쓸데없이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더 상처를 입느냐 그 얘기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사실 친구죠. 그리스도인으로 얘기하면 그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친구와 또 아버지의 친구도 필요해요. 자, 지금 아버지의 친구, 아버지는 없어. 돌아가셨어. 근데 친구, 아버지의 친구가 살아있으면 아버지의 친구는 자기 자녀같이 그 사람에게 조언을 한다 그 말씀이죠. 조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죠. 영적 관계는 그래서 피로 맺은 관계보다 훨씬 더 나은 거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형제, 자매, 부모 심지어 얼마 만에 한 번씩 만나세요? 1년에 한두 번 볼까?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형제, 자매들도 그래요. 1년에 한 많이 보면 세 번 아니면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봐요. 여러분 어때요? 매주 보잖아요. 매주. 엄청 가까운 거예요. 사실은. 매주. 이런 사람이 없어요. 매주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것도 몇 시간을 아침 10시부터 오후 뭐 2시 반까지 혹은 3시까지 이렇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도 지금 저기 본 지도 벌써 1년이 됐어. 1년이 다 됐는데 한번 만나본다 하더라도 시간이 안 돼. 그렇게 서로 시간이 안 되는 것이 멀리 있고 그러니까 잘 안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보다 누가 더 친했습니까? 다윗과 더 친했죠. 더 친밀했습니다. 예. 자, 이 구절의 영적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주님이 말씀 전하는데 바깥에
모친과 그 형제, 모친과 형제들이 왔다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야, 너희들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지?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특히 여기에서 얘기하는 재난의 날이라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환란. 교리적으로는 야곱의 고난의 때. 예. 자, 그래서 이 대환란 때는 가까운 이웃이 현장에 없는 가족보다 사실은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교리적인 내용이에요. 사실은 교리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적용해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과 같다 하는 것이죠. 11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현명하라. 그리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총명한 사람은 악을 미리 보고 자신을 숨기나 우매한 자는 계속 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비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길에서 행하라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마귀의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을 비방하죠. 비방합니다. 예. 그러나 총명한 사람은 악을 미리 보고 싹 피하는 것이에요. 숨깁니다. 예. 자신을 숨기죠. 그래서 그 대환란 때, 예, 여기서 자신을 숨긴다는 것은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 휴거돼서 올라갈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반석이신 분 안에 숨는 그러한 사람.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디로 피신 합니까? 주님께 피신해요. 반석이신 그분께. 반석이신 그분께. 주님은 나의 성곽이시오, 보루시오, 그리고 나의 등불이시오,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날개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죠. 성도가 어려우면 누구에게 더 가까이 가느냐?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려우면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가망 없어요. 그건 가망 없어요. 어려우면 주님에게 더 다가가야 돼요.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건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 반드시. 왜냐? 그분의 날개에 품에 들어온 그러한 사람을 내쫓지 않는다. 주님은.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나시면 더욱 주님께 매달리고 그때 하나님과 진솔한 교제를 할 수 있을 때예요. 여러분이 편하고 여유가 있고 넉넉하면 그래도 주님을 덜 찾아.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어려울 때 더 주님과 가까이 지는데 그때가 자신이 영적으로 대단히 성장할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대환란을 맞는 사람들은 어때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 자,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총명한 사람은 악을 미리 보고 자신을, 13절. 타국인을 위한 보증으로는 그의 옷을 취하고 타국 여인을 위한 담보로는 그를 취할지니라. 여러분, 옷이 뭐, 왜 옷을 하러 할까요? 여러분, 외투 있잖아요. 그럼 이 당시에는 그 외투가 있는데 두꺼운 무슨 가죽이나 무슨 뭐 이런 것들로 많이 이렇게 만들었겠죠. 천 같은 걸로. 그래가지고 이게 잘 때는 이불처럼 덮고 자고. 그리고 그렇게 춥질 않으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덮고 자고. 그 다음에 또 그 필요할 때 외투를 입고, 더우면 그 외투 벗어버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외투를 뺏어버리면 어떻게, 저당 잡으면. 어휴, 빨리 돈 갚기 전에는 안 되겠네. 저거 빨리 외투 찾아와야지.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타국 여인을 위한 담보로는 그를 취할지니라. 이제 일을 시키고 하는 거죠. 어떤 이제 그 사람을 와서 자기 종으로 만드는 거지, 말하자면. 일을 시키는 거지. 자, 그래서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내가 서주었다면 책임을 떠넘기고 떠나가 버리는 경우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 14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일어나 큰 소리로 친구를 축복하는 자가 있나니 그것이 그에게 저주로 여겨지리라.
여러분 보증을 쓸 때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증을 원래는 쓰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그 보증이 그 참 잘못된 제도예요. 그런 거 없애야 돼. 보증 서가지고 망한 사람이 대단히 많죠. 근데 보증 쓰기 싫은 사람한테 이제 억지로 섰어. 그 사람이 하도 부탁을 하고 막 그러니.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중에 뭐 그 돈을 못 갚는지 얼른 그냥 도망가 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 내가 그걸 다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다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자신의 겉옷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모든 그러한 것들을 다 빼앗겨버리는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이제 그거 저당물, 스스로가 그 사람 스스로가 저당물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뭐 와서 노역을 하다든지 뭐 어느간 노동을 돈 안 받고 하라고 그러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14절은 인위적인 경건으로 하루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예. 교리적으로는 이것은 환난에 적용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겉으로 해서 안 된다. 주님하고 진솔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아침에 일어나서 큰 소리로 친구를 축복하고 뭐 이런다고 자기가 뭐 그 사람이 진짜 복을 받는 것도 아닌데 인위적인 경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 16절이요. 비가 많이 내리는 날, 비가 많이 내리는 날 계속해서 떨어지는 빗방울과 다투기 좋아하는 여자는 서로 같으니라. 그녀를 감추어 주는 자는 바람을 감추는 것이며 오른손에서 새어나오는 향유를 감추는 것이라. 그런 것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계속 떨어지는 빗방울 어떻게 해요? 예. 그 있으면 뭐 다 옷이 다 젖어버리겠죠. 근데 계속해서 이 다투기 좋아하는 뭐 그 여자로 얘기하면 남편을 바가지 긁는다든지 또 아니면 뭐 이렇게 다투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계속 피곤하다고 얘기죠. 피곤한 것이. 예. 그래서 그리고 그 다투는 사람 뭐 말이 많은 거죠. 말이. 말이 많으면 어때요? 이 바람을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잡히나요? 다 세워나가죠. 말이 많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상한 말이 많이 전달된다.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녀를 감춰주는 자는 뭐예요? 바람을 감추는 것이나 바람 감출 수 없죠. 그래서 오른손에서 세워나는 향유를 감추는 것이요. 자, 향유를 여기다 뿌리고 손을 딱 접으세요. 그래도 냄새는 난다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좋은 얘기나 비밀을 얘기하면 그게 싹 퍼져버려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입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대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쓸데없는 말을. 말을,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계속 떨어지는 빗방울을 이제 다투기 좋아하는 여자에게 이렇게 비유한 것이죠. 그래서 주위에 영향을 미친다. 주위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 나쁜 영향이겠죠. 입으로 허풍 떠는 여자를 감출 수 없는 것처럼 바람을 감추는 일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투기 좋아하고 논쟁하고 중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여자는 북풍이나 감성향 같다. 아무리 향을 여기다 넣어도 그냥 다 새어나간다 하는 그래서 바람은 그릇 속에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넣으려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도 그냥 그 사람에게 말이 들어가면 다 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름과 바람은 스스로 드러나게 마련인 것이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쇠를 갈을 이렇게 뾰족하게 갈을 때 뭘로 그 쇠 줄 있죠 줄 줄을 가지고 연장이나 무슨 칼이나 이런 걸 갈잖아요. 쇠가 쇠를 가는 거지 말하자면 쇠로 된 줄.
그 무기나 연장을 날카롭게 하는 게 그 줄 아닙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러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영향을 준다.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죠.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히 지역교회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자, 그 다음에 친구를 보면, 여러분 어때요? 친구, 그 사람이 새기는 친구를 보면, 아, 그 사람에게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부류의 사람들하고 친하게 잘 지나는가, 아, 노는 거 보면, 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무슨 도박하는 사람들하고 뭐 이런 사람하고 친한 사람들, 아, 그 사람도 그, 자기도 그걸 좋아하니까 거기서 같이 노는 거거든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꾼들끼리 잘 모이죠. 마찬가지요. 그 다음에 음행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음행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그 뭐 얘기를 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이렇게 합니다. 인터넷에서. 살인자들,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뭐 등등. 다 자기 부류하고 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죠? 그래서 친구를 보면 이렇게 대략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잘하면, 그래서 친구들이 지금 무리가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참 뭐 큰 세상적인 칭송이 아니라 좋은 호감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아,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그 사람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우선 자기 친구에 관해서 제3자가 잘 몰라도 이렇게 소개시키면, 아, 예, 알겠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 당신은 알겠어요. 이런 의미라 그 말씀. 아셨죠? 친구를 보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생활을 잘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 그 그리스도의 저 사람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인생을 잘못 살고 그러면, 아,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지역교회가 어떻다는 것을 평가받는, 물론 이제 그 평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야.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최소한의 그 욕은 먹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욕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욕 먹는 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니까.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일상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만도 못하면 뭐 누가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무슨 세상에 인정받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 인격적이거나 보평타당한 사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게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그거 기초 위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쌓는 것이에요. 세상의 그 인격이라든지 삶에 이런 것이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기본이고, 그런 건 다 할 줄 알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진,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한 사람이. 그러니까 대단히 사실 세상적 용어로 얘기하면 형이상학적인 사람이에요. 일반의 도덕적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왜냐? 옳은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옳은 것을 지키려고 하고. 훨씬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얘기죠. 예수님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그래서 소경들하고 같이 지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진짜 소경이 아니라, 진짜 소경인 사람은 사실 마음이 단순하고 그 올바로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처럼 죄를 많이 안 져, 소경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 소경은 영적인 소경이라, 영적인 소경. 영적인 소경. 세상에 있는 그 눈먼 사람들은 말이죠.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선한 사람들이야, 사실은. 그 사람들은요. 죄 질래도 무슨 이렇게 활발하게, 아무래도 눈이 있는 사람보다 활동하지 못하니까 죄를 별로 안 진다고요. 덜 진다고요. 18절 보겠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자마다 그 열매를 먹고 자기 주인을 기다리는 자는 영예를 얻느니라. 예. 무화과나무 하면 보통 이스라엘을 예표하죠.
지키는 자마다 그 열매를 먹고 자기 주인을 기다리는 자는 당연하죠. 어떤 그 무화과를 키운다 그러면 열심히 키우면 그 키운 사람이 하나 먹을 수 있는 거지 뭐 그 자기 마음대로지. 근데 사실은 이래요. 여러분 사과 농사를 지으면 또 배 농사 무슨 이런 과일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은 아주 못된 거 썩기 일보 직전 이런 것만 먹어. 왜냐? 좋은 거는 갖다 팔아야 되니까. 그 실질적으로. 그러나 그 사람이 마음 먹고 내가 좋은 거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자기가 키운 거니까. 그죠? 당연한 거지. 당연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 무화과 나무를 지키고 보살펴야 된다. 아, 그러면 열매를 먹는다. 아, 여러분은 이게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 받잖아요.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잘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 게. 또 자기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은 영예를 얻는다. 자기. 여러분 어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기다리면 어떻게? 주님 언제 오세요? 오늘도 안 오셨네요. 혹시 내일 오십니까? 아니면 내년에 오실 겁니까? 그럼 매일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자다가 바로 들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의의 면류관. 그 말씀은 여기 다 예?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 영예를 얻는 것이죠. 면류관이 뭐예요? 왕관 아니 크라운. 예. 왕으로서 영예를 통치 천년왕국에서 통치한다 그 말씀이죠. 주님과 함께. 또 섬기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영예를 이제 받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그분으로부터 영예를 받는 것이에요.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섬기세요? 섬기는 게 무슨 뭐 우상 섬기듯이 하는 게 아니라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을 내가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걸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기뻐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 있으리니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높이시리라. 주님을 섬기면 이제 여러분이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건데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신다 그 얘기죠. 높이신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정답이다. 정답.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예, 우리는 그럴 리가 있나? 그럴 리가 있나? 의심을 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대로 된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높이신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누가 섬겨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과 같이 그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너 그랬으니까 내가 너를 높이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성경의 선지자들 있잖아요. 또 왕들 하나님께서 뽑으실 때 어떻게 뽑아요? 뭐 목동이라든지 무슨 뭐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자기의 일을 신실하게 하는 그 사람을 갑자기 탁 뽑아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심지어 사도 바울은 말이죠. 사도 바울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거부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게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죠.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뜨려 가지고 딱 뽑아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사용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딱딱 고르셔서 그에게 앞으로 큰 영예를 안겨줄 그 일을 딱딱 맡기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야겠죠. 그럼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신실하게 수행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담을 때에는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해 요소들을 다 해치고 주님의 진리 보물을 캐는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습니다. 성도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시행하실 줄 믿고 저희가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주님 도와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